이거 필터 여기서 바뀌는가? 오, 너무 색깔. 너무 색깔. 여러분 진짜 많이 기다렸죠? 진짜 죄송해요. 잠시만요. 필터 뭐 뭐야? 필터 없어도 되나? 입 색깔 왜 그래? 어? 알아 되겠죠? 아 진짜 많이 기다렸죠. 진짜 미나쿤 닥상 받았을 때 고맙나사이. 아니 이렇게 오늘 늦게 끝날지 몰랐네. 아까 끝났어요 라디오 녹음. 진짜 죄송해요. 일단 저 라면 끓거든요. 그거 먹고 얘기할까? 어 처음인데? 혼자 하는 거? 어머? 처음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알산 태어나서 첫 생일 때 처음에만 약간 혼자 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안 하지 않았어요? 혼자는? こんにちは. 私一人で住むの多分初めてだと思います。初め、誕生日、一番最初アイズワンになってからの誕生日の時に初めてやったくらい。そう、今日は日本語と韓国語2つ多めに話しますね。 오늘은 일본어랑 한국어를 섞어서 얘기할게. 많이 일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한국 사람도 볼 수 있게. 오늘은 야식은 딴. 아 여러분 음악 같지 않아? 아 모르겠지? 음악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음악 같지 않대 시테마스카 미나사. 그 제가 고향 가고시마잖아요. 큐슈 사람들이 소울푸드? 라고 말하는 건가? 큐슈의人たちの 소울푸드? 난ですけど 음악 같지 않아. 진짜 맛있네. 한입만 먹을게. 음악같지는 큐슈だけじゃないの? 큐슈, 근데 큐슈にしか売ってないわけじゃないと思うけど 큐슈の人たちからしたらもう 소울푸드. 이걸 食べて서 하지ました. 저는 이걸 먹고 살고 있었어요. 진짜로 이것만 먹고 있었어. 진짜 진짜 좋아해요 이거. 이거는 엄마가 보내줬어요 일본에서. 맨날 VFS 라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나 지금 막 V라이브 で 라면 食べてる 気がする. 오 ASMR 였어요? 지금? 今 私 식사ですよ. 아! 私가 この場に いるの初めて 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여기 있는 거 팬들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 아니야? VFS는? 제 PC방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빠바빠. 장난 아니지 바로. 다 반짝반짝 걸려요. 여기 키보드 보이시죠? 키보드도 이렇게 마우스도 띠르띵.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뭐 할 게 너무 없는데. 아 꺼야 된다. 끌게요. 잠시만요. 제가 왜 혼자 VF 하려고 하는 건지는 딱히 이유는 없는데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분들. 제가 브이라이브를 이유가 선다. 뭔가 하나 할 것도 선다 ないんですけど 하나 したくて. 이거 국물 장난 아니야. 왜 수업이가 혼자 매매인데요. 그러면 한국인지 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치안이한테 사님만 주는데 나는 내 스타일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걸 봐야지. 아 맞아. 아츠머리노 유튜브 の 동화와 編集途中であるんですよ。あるっちゃあるし、ちゃんと撮りましたし、編集したんですけど、途中まで。ちょうどファンサンドマの カムが準備中で、できなくなって、そこからなんか今更みたいになってます。今更じゃない？あれ、제가ドンブレス많이했었잖아요。그래서 YouTube에 영상을 올린다고 말해줬잖아요. 아 근데 그때 환산동화 활동 준비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편집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리는 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예 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뭐 알겠나니까. 이마사라 쓰기 때 무리. 이마사라 너무 소문이 아기를 수도 있나요? 아 이제 넘블레스 영상 본 어린 사람 없다니까요. 보고 싶대? 올려주세요. 이따이. 아니 근데 편집 기자마. 근데 진짜 이제 올려도 되는 건가? 아 올릴 수 있죠. 올릴 수 있는데 거의 끝났어요. 편집은 보통도 왔대마스 편집은. 다 뭔가 이마사라미데. 궁금해요? 올려도 돼요? 그러면? 아 근데 그 약속은 어때요? 제가 올리고 싶다라고 들었을 때 올릴게요. 알았어 올릴게요. 와 모카짱 진짜 맛있다. 어! 아주 많이 주 감사합니다. 맛있어. 맛있어. 編集終わってじゃないんだけど、ほとんど終わってます。あか、あ、また、あか、さくのき、のんへすんで、あ、あんだ、あんだ、あ、まるくんだ。くごなわっちゃなよ。く、うり、イルボン、ファーストイルボンで、スロッコで、なわっちゃなよ。く、イルムラン、く、ぬがまんでんのんじ。 혹시 봤어요 여러분? 야미사만 누가 만드는지 봤어요 여러분? 누구였어? 모르는구나. 이거 전 그거네. 시간이 그거네. 타임라그 있네. 봤어요? 누구였어요? ファーストアルバムの収録曲の詳細が出てたじゃないですか。闇様、誰が作ったって書いてました。くらよっそ？あれよ。いや、ポンポン投げ早すぎるね。はい、そうです。私が初めて作曲作詞した闇様という曲が収録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제가처음으로작곡작사를했던야미사마라는노래가수록됐습니다. 정말진짜기대돼요여러분. 진짜알아. 어떡하지? 선생님이에요. 이제
그래야 쌤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건 아니고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죄송해요. 아 이거 아 라면 맛이 통고추예요. 통고추라고 하면 알겠죠? 네, 돈코츠 라면 됐어. 다를까 이름은 마네자 언니가 います. 누가 있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매니저 언니 있어요. 어, 좀 스포 할까요? 제 거기라서 뭐 괜찮죠? 아, 진짜 그냥 왜 작곡을 시작하는지랑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사실 오늘 미리 켰는데 뭘좀 해볼까? 아 근데 원래 저는 작곡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뭐좀더 작곡은 좀더 관심 があって 작시야 물론 ずっと 했어야 했던 것 같은데 작곡 歌ってどうやってできてるんだろうと思ってちょっと興味があって관심 있고 그때 진짜 옛날인데 언제였나? 뮤레자 때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분과 스태프분들이랑 그냥 얘기하다가 은비언니 갑자기 제가 만드는 곡이 있는데 들어볼까요? 이렇게 갑자기 곡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와 은비언니 진짜 멋있다 저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작곡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ビオレッタの時とかに、私、見合った時に、うんびちゃんが急にスタッフさんがいるとこで、私の曲聴い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パッて自分の曲を、自分の作った曲を見せたんですよ。聴かせてくれて、もしたかっこいいと思って、その時に初めて作曲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그래서、むずいよ。또좀 관심 생겨가지고 좀 공부했죠. 그냥 제가 유튜브로 작곡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검색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그냥 혼자 해봤죠 많이. 근데 어렵더라고요. 당연하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근데 약간 모르는 거를 약간 아직 모르는 거 있는 거 자체가 진짜 재밌고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더 생겼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때. 그래서 진짜 아 진짜 작곡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때. 최초에 유튜브에 작곡의 作り方 って 調べて 本当に 뭐, 뭔가, 이런 나 히터가 했던 거 見て, 그걸 마네스티 했던 見て, 携帯で 作れるん ですよ. 애플이 또 가르쳐. 근데, 했던 見たけど, 막, 전전 できない 있잖아요. 当たり前に. だから. でも, その時に, 私には まだ, なんて言うんだろう. 私には まだ って 言ったら, ちょっと あれだな. 違うな. また, 新しい ことを 始められるんだ, 私, と 思ったら, すごく 嬉しくて. それで, そこでまた改めてちゃんと習いたいと思って。그래서제가스태프분들한테말해서작곡하고싶다고그래서배우고싶다고その時初めてスタッフさんに私が作曲をしたい習いたいってことを伝えて先生を紹介してくれました。先生にも紹介해주고언제였지2020년죠지금그래서19년12월 때부터인가? 10월, 12월 때부터인가? 작곡 공부를 시작했어요. 11월 ぐらい から, 去年 の. 라면가 伸びます. 라면 왜? 좀 먹을게요. 좀 얘기가 재밌어서. 去年 の 11월 ぐらい から 작곡을 勉強しました.
괜찮아요. 라면 풀어도 맛있으니까. 저 라면 풀는 거 좋아해요. 사실 라면 무너질 때는 진짜 好きなんで 大丈夫です. 그래서 자꾸 공부 시작하고, 그쵸. 작곡을 아사나미는 전 알고 있는데, 작곡은 두 개 있어요. 여기까지 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작곡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작곡은 처음에 트랙으로 만들어야 돼요, 트랙. 그, 멜로디 말고 있잖아요.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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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다. 그런 뭔가 들어있는 소리? 트랙이라고 말하는데,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처음에는 트랙을 처음 만들었어요. 와, 있을 때 내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어떠는 거야 제가. 曲って、の紹介をどうやって作るかっていうと、曲を最初トラックっていうのを作るんですね。トラックってメロディーじゃなくて、歌ってる声じゃなくて、 その後ろに伴奏みたいなことを言うんですけど、それを作ったんですけど、들어볼까요? あ、 있나? 잠시만요, 거기 다양한 곡 여기 돌아가 있어서 좀 무섭다. 소리만 그거. 아, 있을 텐데? 아이고, 아니고. 어디 갔지? 이것도 아니고. 이거 아니고. 아, 없나 봐. 아, 이건가? 잠시만. 잠시만. 아, 그거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는 진짜 안 돼. 감정 놀라서. 없네. 없는데? 이 안에 없나 봐. PC 안에 있나 봐. 아, 진짜 안 돼요. 일단 뭐 그런 거 만들었어요, 트랙을. 근데 어려웠어요. 트랙 만들고 다음에 멜로디 만들어야죠. 근데 야미사마는 저는 트랙은 아예 안 만들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멜로디를 만들었어요. 라인 탑라인이라고 말하는데 멜로디를. 저는 트랙을 만드는 걸 배웠는데요. 야미이사마에 관해서는 트랙을 다른 분들에게 만들었고, 야미이사마는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먹을게요. 그래서 근데 야미사마는 왜 만들었던 말을 하면, 만들었던 거는 잡지를 만들었던 거는 4월인가? 5월이었나? 그 전이었어요. 야미사마 만들었다는 건 4월이나 5월이었어요. 왜냐면 그 환산도 때 넣으려고 만드는 곡이라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환산다 때 거의 쑥 될 수 있었던데, 그때는 아직 여름 아니었잖아요. 제가 만든 곡은 완전 여름이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야미사마는 원래 한국어로 만들었었어요. 한국어 버전도 있고. 맞아. 맞아, 그때 왜 여름 곡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면 많이 이유가 있긴 한데, 처음에는 그냥 트랙 왔어요. 기타 소리만, 이런 소리는 어때요? 라고 왔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아, 이걸로 약간 여름 느낌으로 뭔가 신나는 노래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때부터
그런 노래를 만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야미사만 作ろうと思ったのは どこまで翻訳したかわかんない. 思考停止. どこまで翻訳しました私. 翻訳しながらとわからんな. 잠시 먹을게 일단. 収録曲のために 4月5月ぐらいに初めて作って ほぼいけるかもみたいな、収録曲にさせていただけるかもみたいなとこまで行ったんですけど、 その時まだ夏じゃなくて その期間とかもあんま合わずに 結局ならなくて、収録曲に で、時間が経っちゃってもう夏が過ぎちゃったんですけど、 なんとかこうもったい、せっかくいい曲だからってことで日本のアルバムに収録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違う。왜여름노래만들었다면그아까그기타소리도있고그한국에서는완전여름노래없지않아요아이즈완은그쵸제가 잘못다고 생각. 그쵸? 없지. 야, 다행이다. 있으면 어떡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없죠. 다행이다. 없죠. 이런 노래는 약간 있는데, 그, 시가이센, 나 그런 거 있는데, 완전 여름은 없잖아요. 뭔가, 여름, 이런 거 없잖아요. 韓国の曲ではすっごい夏らしい曲ってないんですよ、アイズワンの中で。夏曲ってのはなくて明るい曲はあるけど。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 이거는 좀 그런데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서 곧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라면 먹을게요. 마지막 아닌데. 아니야. 마지막 아니야. 맞아. 마지막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진짜 테르도 돼, 테르도 돼. 日本語で言うと、すごい夏曲ってのがなくて、で今年の夏がアイザーにとって最後かもしれないから、絶対作りたいと思ったんですよ、夏曲を。で夏を歌ってるアイザーを見たいと思ったんですよ。 제가 여름곡을 풀고 있는 아이즈원을 꼭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노래도 저는 네, 좋은 것 같아요. 꼬리 마세요. 제가 말 잘못됐네. 이거 무슨 뭔가 붙어있는데? 근데 뭐해? 이거 멋있다. 네, 그래서 만들었어요. 근데 노래를 그 환산도 때안 됐을 때 진짜 너무 슬펐어요. 진짜 위자한테 꽃 들어주고 싶었던 노래였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수록곡 돼가지고 진짜 네, 너무 뿌듯해요, 진짜로. 위즈완님本当に聴かせたい曲だったので、 환산도아の時は収録曲に残念ながらギリギリでなれなかったから悲しかったので、
こうやって日本の曲としても主力曲になってファンの皆さんに届け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良かったです。아그녹음도제가같이봤거든요드랙와아이즈환진짜노래잘한다라고 생각들었어요 제가레코딩도一緒に見てたんですね。みんながしてるのを。아이즈환めっちゃ노래上手だな、아노래めっちゃ歌上手だなと思いました。本当に장난아니요진짜잘해요특히이노래는채원이가진짜잘해주고그약간진짜이노래랑딱맞는목소리인것같다고생각했죠왜냐면제가만들때이노래를약간여기는채원이가부르면좋겠다라고생각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유닛멤버가채원이유지민주저거든요그래서내면으로부를수있다고들었을때와진짜다행이다라고생각했어요이런다행이던가기쁘다라고생각했어요채원이진짜그리고채원이가진짜귀여운부분있거든요진짜위즈한저한테감사해야돼진짜너무귀여워서그파트는누구한테해주는누구한테맡긴지아직그때녹음할때도아직처리안했거든요끝까지계속고민하고있었는데채원이한테맡겼어요근데진짜귀여워그거컷들어주세요아노채원너우타고는혼돈이야민서만이었대야민서만의입구の부분데すっごい可愛い부분があるんですね세리프みたいなところが네ギリギリまで誰にそれを任せるか考え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チェオンにしようとそのレコーディングの時に決めてもう本当にめっちゃ可愛いです本当にあ、こまおよる아니요아니요별거아니에요진짜귀여워이런시간이라면먹은다니어떡하지응맞아사쿠마키데채원노다때혼돈이이이って思ったことがあってそれ言えないんですけどって言ったのその時ですよく覚えてますねあユニットメンバーは私は決めてないですあ歌詞パートは一緒に考えました저는ユニットメンバーの전혀안하고그뭐지그가사파트는같이생각해보고정리했어요난그거물고싶은완전히라미사마의노래그노래얘기아닌데저무슨색으로할까머리무슨색으로할까아핑크는아직안돼요핑크는아직안돼요핑크는지금이아니에요좀더있다가핑크말고그어두운거말고밝은거이뭔가밝은뭔가색깔뭔가없나호화이트흰색흰색근데다시뭐보라색해도괜찮다고생각했거든요왜냐면너무안해시간이너무많이안해가지고오래안해가지고브루는했잖아요저파란색은했어요약간브루브렉이었거긴한데근데지금약간밝은색깔하고싶어요私髪の毛何入れたらいいと思いますか色次私ボラジェックにゃんけど緊張があっておっと着てみる
밀키쉑. 괜찮다. 밀키쉑. 근데 이 순간 나올 거면 진짜 많이 탈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에게 하고 싶은 거 다 끝났는데? 그지? 아 맞다, 그것도 말해야겠다. 피에스타 1분 버전도 제가 작사를 했어요. 딱 12시까지 해야겠다. 다 자야 되니까. 그쵸, 내일 월요일이잖아. 아직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저 그렇게 얘기 어려 못하는 편인데? 내일 월요일인데 어떡해? 아직도 기침이 되세요, 민나? 내일 뭐 해요, 여러분? 입? 학교? 괜찮아, 나는 백수야. 괜찮으면 괜찮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괜찮지.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니까. 멋있다. 회사, 학원, 출근, 학교 가요. 아시다 야스미? 아시다 시크릿은? 내 출근. 불쌍. 아시다 개런 해난다. 간이 혼났다. 온라인 수업? 오. 온라인 수업이 다 힘들겠다 진짜. 살코지만 괜찮아. 드라마 봐서 백스라는 말을 배웠어. 괜찮네 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콜 거의 끝났네.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 여름 다 나갔나봐. 알몸살만 진짜 슈퍼하고 싶다. 안 되겠지? 좋아요 노래. 진짜는 12면으로 부르고 싶었긴 한데 그래도 내면으로 보이는 것도 완전 괜찮아요. 근데 약간 높았어요 노래가. 그래서 한끼 내려주고 네 녹음했어요. 진짜 왜 이렇게 없지? 콘서트 비하인드? 그때 그 브이앱 때 거의 말했는 것 같아요, 저. 4월 때 만들었다. 맛있는 여름. 아, 사야미 삼아. 원래 맛있는 여름이라서. 한국 제목. 기대했어요. 근데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 10월 21일에 일본 그거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스포 거의 스포 아니니까 괜찮은데
사쿠노키에서 피에스타 일본 버전이랑 열 야미사마가 다음 주에 피에스타 일본 버전 다 다음 주에 그 야미사마가 공개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월요일인데 열심히 할수 있죠? 사쿠노키で 来週は 3日後 ですね。 아, 기온 일주일이다. 뭐, 3日後 に 피에스타の 日本語 バージョンと 再来週には 闇様が 公開 になります。 우주 하조야네. 아, 저 진짜 꿈이었거든요. 사쿠노키에서 제가 작곡, 작사했던 노래입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 곡 소개하는 진짜 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진짜 사쿠노키 하고 있을 때는 진짜 못하겠지. 그냥 꿈이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됐어요. 대박이다. 다시 한 사쿠노키 대 사쿠노키で 自分の作曲作詞した曲を紹介するのが夢だったんですよ。なんか私の作曲作詞した曲です、聴いてくださいみたいな紹介するのがすごいしたかったのに、まあ夢だと思ってたんですね。でもできました。귀여워이모티콘이렇게하는토끼귀여워. 근데 그것도 신기한 게 제가 한국어로 브이앱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진짜 신기하잖아요. 저 진짜 못했잖아요. 그쵸? 진짜 못했죠. 있죠? 인정? 지금 약간 잘해요.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만큼. 別に韓国語で喋ってるのも超不思議じゃないですか。私韓国来てもうすぐ2年とかなんですけど、韓国語を自分がこんなに話してるって想像がつかなかった。んじょ많이 늘었어요? 감사해요. 아, 맞다 맞다. 그것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最近覚えた日本語は？最近覚えた日本語はピエンかな。 韓国語の日本語っちゃならないの？めっちゃなる、めっちゃなります。特にナコとかヒーとかと話してる時は日本語で話すから。でもなんか韓国語にしかない表現のにで話したい時とかあるんですよ。なんかなんて言えばいいんだろう、なんて言えばいいんだろうな、なんかあるんですよ、そういうのが。なんかタッタッペンすんで、だからなんかあの時めっちゃタッタッペッチみたいな、なんかめっちゃ混ざっちゃう。あ、진짜나코랑히랑얘기하면진짜일본어랑한국어거의너무섞어서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얘기는진짜사나키밖에이해못해진짜로. 한국사람도일본사람도이해못한정도에너무섞어서만에알수있는대화가있죠. 한보노라고 말해요? 아, 한보노 맞아. 우리 한보노예요. 아, 한보노라고 하는구나. 대박. 또 배웠다. 맞아. 사나키는 한보노예요. 한보노. 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 제가 만든 단어였거든요. 그거 전 한번만 쓰면 안 돼요, 이즈마? 그거 왜냐면 사랑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랑해는 사잖아요. 옛날 이거 유행이었죠. 오랑해라는 말. 사랑해보다 더 사랑하는 걸 오랑해라고 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건 크랑해. 사랑해보다 오랑해보다 엄청 사랑하는 거. 크라르 크라해. 귀엽죠?
크라잉. 제가 처음에 그거 들었을 때, 오, 오라해라고 하는구나, 귀엽다. 오라, 잠시만. 오라해? 이런 해? 지라해? 파라해? 크라잉? 존재죠. 크라잉이라고 말해요. 크라잉. 그 크는 그 되게 있는 거로 해주세요. 크라잉. 크라잉. 이거 맞아? 발음? 크라잉. 크크 크라잉. 맞아, 크라잉. 크라로 크라잉해줘요. 왜 일본어의 설명이 진짜 難しいな. 한국어 좀 勉強 してる人 は 分かるかも. とりあえず 크라해 って言ってたらいいですよ。 なんか 사랑해 って韓国語で1234の4が3なんですよ。1234사랑해の差が4みたいだから、それもっと好きってことを1234おらんへ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昔流行ってたらしくて、もう計算で何も分かってない。それで私がクランヘクラだからクランヘっていう言葉を作りました。皆さんぜひ使ってみてください。クライン지금 몇 시지? 7분 남았다. 7분. 궁금한 거 있어요? 7분 남았어요. 여러분, 7분. 最近覚えた 한국어? 알맞죠? 다시 메모 아るんですよ. 와からない 言葉 って. 最近覚えた. 보시다시피. 見ての通り、ポシタシピ。最高じゃん、괜찮아서、ちんちゃわいなわよ、ポシタシピ。ビリンマ。生臭い。ビリネ。あ、いこ、完全ビリンなんで？これめっちゃ生臭いんだけど。제가、요즘산낙지먹잖아요。그래서 약간 맛집 때는 말안 하는데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집에, 아 근데 여기 산낙지 맛있긴 한데 좀 비린내 나네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비린내 맞지 않아? 안 맞아? 비린내. 왜 오늘이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요리 によって 난데 겨우 みたいな. 하필 왜 여기야? 아 메인 맞죠? 아 다행이다. 그런 거, 그런 거를 네 이렇게 메모를 쓰고 뭐지라고 생각할 때 이걸 보고. 저는 약간 그 게임 할때 쓰는 말에는 잘 아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장 술딴 그런 거 총알이 총 그런 거 게임 할때 쓰는 말에는 잘 알아요. 맞아, 아유 때 나갔어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운동을 못 하는데 게임은 잘 하는 크라가. 근데 스포 아닌, 그냥 스포 아닌데 하는 말인데, 게임은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죠, 저는. 그래서 좋아하니까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私、
あゆって出たんですよ。あゆってってアイドル e スポーツ大会ってやつがこの間って出たんですね。で、PUBG モバイルをしたんですよ。まあ結果は何も言わないんですけど、まだ言えないんですけど、私めっちゃ好きなんですよ、ゲーム。でも好きだから上手なわけじゃないよねっていう。맞죠?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좋아하니까 잘하면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까지. 뭐 그런 거예요. 아 근데 아니다 아니다. 반파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잘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잘할 수도 있으니까 보면 알죠? 엄마 사진. 또시 아유 때 만났을 때 가와리니 e스포츠 だけ やりました。 그래 잘해요. 에픽스라면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모바일로 하잖아요. 저 모바일을 저 원래 많이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해요. 저 PC로 하는 거 엄청 편해서. 그래서 그 나갈 때 나가기 위해 연습했어요. 아, 고. 그 뭐지? 어, 2분밖에 안 남았어. 아이즈원츠 4 온택트 또 슬슬 나가요, 여러분. 자, 재밌었어요. 그거서 거의 액티비티 했는데. 액티비티. 저는 오늘 진짜 재밌어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여러분, 근데 얼굴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잘안 나. 진짜 저 지금까지 살았던 지역 중에 제일 재밌던 지역. 그건 너무 많이 너무 크게 말했는데 그 지역 됐어요. 다 먹었어요, 라면은. 라면은 다 먹고, 이제 슬슬 12시 되니까, 여러분, 좀 슬슬 자야 되죠? 저는 아직 안 자지만. 그래도 뭐, 슬슬 자야죠, 그래도. 아, 재밌었어요? 많이 했네, 거의 한 시간 했네. 그래도 한 시간 무예 할수 있다니.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뭔가, 통화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꿀잼이었어? 꿀잼? 또 만나요. 이렇게 또 뭔가 혼자 할 때도 있고 멤버들이랑 할 때도 있으니까요. 또 우리 보자. 빨리 보자. 그래. 자, 좋은 꿈 꾸세요. 皆さん 夜遅くまで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12時になるのでいい夢見てください。月曜日も頑張って。ブルールドファイティン。잘자요。バイバーイ。バイバーイ。バイバーイ。